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알아보죠. 연결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떠한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동차 업종 내 차별화가 된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종목을 주목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잠시 최근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달 시장의 하락과 조정을 유발했던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금리 4.4%대로 지난주보다도 추가적 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성공과 OPEC 플러스 회원들 간의 생산량 감축 관련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럴당 $70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물가 상승률 하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향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과 함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도 4차례로 기대되면서 시장 반등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기록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난주 104대에서 이제는 103대로 낮아지며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는데 11월 이후 어제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합 약 4조 원 순매수를 하여 한 주간 1.2조 원 순매수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시장 지수도 박스권 횡보 국면을 연출 중인데요.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거래 대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수의 상승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3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였고 단기적으로 고배당 지급 예상 종목이 많아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이미 지난해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한 이연 수요가 마무리되었고 전기차 판매가 가격 하락 및 내연 기간 시장 축소에 따른 경쟁 심화에 환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이익 성장이 확실시 되는 종목을 주목하시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거래 대금이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이익 역성장이 전망되지만 현대모비스는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팬데믹 시절 높았던 물류비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신차가 잘 팔리지 않더라도 사후 서비스인 AS 부분 성장세 이어나갈 전망으로 특히 현대기아차 판매 제품 믹스가 수년 전부터 SUV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판매 단가 상승에 따른 구조적 매출 성장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미 3분기 실적에서도 완성차 업체는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대모비스는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4% 상승했고 다가오는 4분기에도 7% 이상 영업이익 상승이 전망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적자 부분인 전동화 부분에서도 빠르면 내년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업체들의 원가율을 낮추기 위해서 값싼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고 추가로 BSEA와 파워 일렉트릭을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BSA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로서 셀을 가져와서 패킹하고 냉각, 전기 제어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이고 파워 일렉트릭은 구동 모터, 전력 제어, 감속기를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BSA 관련해 현대 기아 향 안정적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 북미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올해 3분기 복스바겐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26년 본격적 매출이 발생하는데 전기차 원가 절감 트렌드를 감안할 때 파워 일렉트릭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B계열 향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현대 주가는 글로벌 평균인 PER 9.5배 대비 저평가된 PER 5.5배 수준에서 거래 중으로 당장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현대모비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판단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